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석후를과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하나 별개의 공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서 고로 이렇게 굴러가는 공부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잡고 끝장을 보면 또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이것은 바로 혼이 지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짜내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영이 내려준 가르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얼마나 제대로 우리에게 쉽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지구도 하나만 마스터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새로운 삶을 자기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분석굴에서는 검게정진은 출발할 때 여러분은 뭘 먼저 할까요? 효심송 추근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효심송 추근문이 여러분들 볼때좀 길다 하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체가 딱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와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면 자신의 몸에 직접 와 계신 조상님이나 영혼들을 먼저 몸에서 나가도록 하셔야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여기 출발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하늘 땅 불보살님, 제천당의 어르신 이런 대단한 위신력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분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영은 내가 불러야 함께 됩니다. 본래 함께 있지만 여러분 호주머니에 본래 무엇이 들어있다 해보세요. 아무리 들어있어도 내가 찾아서 쓰지 않으면 호주머니에 있을 뿐. 그렇죠?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한 영은 하나이지만 원래 함께 있지만 내가 찾지 않으면 똑같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귀한 뭐 카드라든지 하고 똑같습니다. 꺼내서 뭘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 위신력을 먼저 청하세요. 청하고 일단 내 몸에 나의 정신을 똑바로 가게 하지 못하는 인연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덕분송 듣는 순간 해탈되고 덕분송 부르는 순간 해탈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탈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정신이 맑아져요. 추석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노영수 씨라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2017년도에 60이 넘어서 공부를 해보려니까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탁 해가지고 뭐 암기 자체가 안 되더라. 근데 그때 자기가 유튜브에 불교 TV 이런 걸 열심히 보다가 제가 그때 제한테 와서 본인이 구병시식을 했다는 거예요. 구병시식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국가 자격 시험 세 개나 땄다는 거예요. 뭐 전기, 통신, 뭐 소방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취직해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늘 고마워서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10년 안 걸렸어요. 2017년인데 2017년 7년 만에 왔죠. 와서 인사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운 표현인데 효심송의 추근문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덕분에 모든 분들이 뭐 한다고 몸에서 이렇게 탁 빠져나와서 정신이 맑아졌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뭘 하겠어요. 그때 이제 똑같아요. 스승님 친견하러 가야 되겠다고. 덕분성남 스승님 친견 딱 하면 오면 항상 제가 뭘 해주느냐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그동안 개체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어, 내가 한줄 알았는데 하늘 땅 모든 인들 도움 덕분에 살았구나 하고 와 전체의 도움으로 내가 살았는데 나는 전체에게 어떤 고마운 표현이나 보답하는 행동을 못했구나 이래서
그 순간 야, 전체를 위해서 내가 보답하는 행동,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른 말로 대원이란 말이다. 내 개체의 소원으로 살다가 전체를 위한 대원으로 대원을 딱 세워서 대원을 삶으로 관점이동이 되는 딱 즉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돼요? 새새생생 살아오면서 인연되었던 인연고리가 팍 풀어진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개체로 살아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개체가 사라지버리니까 고리도 팍 풀어지죠. 그럼 이번 생에 어떻게 해원, 상생, 본의 삶을 살아가면 전체가 다 빠져요. 그러면 이러고자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본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겨? 고마움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마음 또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답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덕분스쿨에 뭐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정기 후원할 게 없나? 막 뭐지? 자동이체라도 하나 해드리자. 뭐. 왜? 덕분스쿨에서는 우리 노숙 선생님이라든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들을 돕는 단체니까. 그래서 뭐 은융 덕분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예? 이웃과 함께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빛나게 여러분이 정기 후원에 보태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만원 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절대 안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들어가 보세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만원이지만 바다의 위력으로 전체에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원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꼭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덕분 스쿨에다 정기 후원에 동참해서 뭐예요? 은융 덕분 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크게 한몫하는 분이 된다면 비록 만원, 이만원 죽다 생각하면 크게 한몫한다고요. 왜? 바다의 위력이 나온다고요. 한 방울 모여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력으로 또 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어요? 할 게 없죠? 덕분에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향해서. 지구촌 가족들도 뭐 해야 돼서? 덕분성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덕분성담 또 알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인연이 돼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사는지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미타바 48대원이 이루어진 지상극락의 구동네단 말이야. 코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빛나게 하는 줄 알고 자신을 빛나게 사는 즐거운 삶을 함께 살게 돼.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기쁘니까 지구촌 가족 모두를 다 덕분 성을 알게 하자, 덕분 성담 알게 하자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다 함께 잘 사면서 이제는 또 한 발 더 가게 해준다. 뭐 NH 완성도 해준다니까요. 그럼 누구나 NH 완성하려고 회복하고 완성하거든. 회복할 때 완성될 때 정한 수단이 있어요. 뭐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할 때 수단이 내려온다고 전지전능 영이 일러줬어. 그럼 그 수단이 무심해 있으면 저절로 작동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촌의 아름다운 정우를 만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모든 생들이 즐겁게 기쁘게 막 살아간다고요. 이런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덕분 석굴이 바라는 세상 이미 되어져 있다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효심성 추구문이라고요. 이걸부터 출발한다고요. 새벽부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덕분스쿨 함께 하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 정기훈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한 방울 물이 바다에 들어와서 바다의 위력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지상극락에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함께 해주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긍정맘께서 이번에 추석에 부모님 뵈러 살짝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가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과의 법칙에 맞지 않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분명히 배워서 알지만 늘 씨가 되면 자신과 모두를 해롭게 하는 단어들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고, 특히 뉴스에서 공식적인 국가의 채널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다 쏟아내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추석을 하루 더 잊지도 않고 그냥 달려오셨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보기가 돼서 이 지구가 모두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 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인과로 되어 있다는 동네에 그 인과에 맞게 말씨, 마음씨,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글씨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인과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아마 전도사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부터 언어 구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덕분스쿨에서는 금깨 정진이란 배기를 정해서 특히 언어 구사력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마해서 인과에 맞게 잘 표현하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중생심, 즉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이니 내가 무분별심, 무심에 있는 공부를 적극적으로 깊이 해서 무심삼매에서 일상에서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을 지금 덕분스쿨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가르침 드렸지만 무심삼매에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인연들을 고마워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부정적인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언어 구사력이 그냥 갖춰지죠. 한 방에 깨닫게 된다는, 아 그렇네요. 고마워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 일상에서 무심삼매에 사는 게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고마우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을 그냥 듣고 흘렸는데 우와 진짜 그렇네 하고 가슴에 팍 와 닿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점 이동이 되고 그렇게 살지요. 고마워하는데 분별로서 반찬이 짜다 심급하겠습니까? 아예 중생의 마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도 바로 진입이 되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덕분스쿨과 연인이 되면 사실은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안내해서 알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 명쾌한 가르침을 전할 때도 쉽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추석 지나고 가을을 맞이해서 수확해야 될 계절에는 내 인생에도 어느 구사래요? 이거 수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심에서 살아간 무심삼매의 삶도 이번 가을에 수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수확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분스쿨과 함께 말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